혹시 입양을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?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입양을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? 아직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.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. 거부감은 없어요.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꼭 혈연으로 연결된다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. 만들 수 없는 상황이면 고려를 해보겠죠. 그렇게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입양에 대해서는 닫혀있진 않습니다. 사실 얼마나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냐가 중요한 거지, 그게 내 아이냐 아니면은 입양한 아이냐는 저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. 입양 계획이요? 네. 글쎄요. 결혼에 대해서도 약간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는데, 그 뒤에 뭐 아이를 낳는다든가 입양이라든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. 몸을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드는 거라면 할 생각이 있습니다. 그러면 만약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. 그 상황에서는 입양하실 생각 있으세요? 그 상황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. 저는 원래 아이를 꼭 갖고 싶은 사람이라,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가질 수 있다면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. 네. 글쎄요, 제가 아이가 있는데 굳이 또 입양을 하려 할 것 같진 않아요.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진 않을 것 같아요. 내가 낳을 여건이 되면 내가 낳으면 되는 거고. 그렇죠. 그 낳을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모르는 거니까. 아직 모르세요? 아직 모르죠. 그러면 혹시 주변에 입양을 한 아이를 데리고 있는 가정들이 있나요?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는 못 봤고 매체를 통해서만 경험한 것 같아요. 언론을 통해서 아는 케이스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. 건너 아는 집은 그래요.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어요. 저는 아직 본 적 없어요. 제 주변에도 없습니다. 저는 아직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한국 지인들 중에서는 입양 가정을 알지 못하는데, 해외 친구들 중에서는 실제 입양 가정이거나 아니면 입양을 할 의향이 있는 친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. 한국에는 왜 입양 가정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으세요? 통계학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.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.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한 모든 분들이 저 포함해서 주변에 딱히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굳이 뭐 친구들한테 먼저 나 입양되었어 라고 말을 하진 않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사실 뭐 굳이 숨기는 건 아니지만 그냥 모르는 경우가 더 크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요. 그러네요. 아무래도 한국 사회는 뭔가 전통적으로 가족이란 개념 자체가 이런 혈연 중심이란 게 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주변에도 드물지 않고 뭔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아무래도 아직 입양에 대한 개방적인 의식이 많이 퍼져있지 않고. 이하 동문입니다. 알겠습니다. 한국이 입양을 보내는 세계 몇 위 정도 할 것 같으세요? 높진 않을 것 같아요. 순위권 안에는 없을 것 같고 그 바뀔 것 같아요. 뭐 5, 60. 낮을 것 같지는 않은데 높을 것 같긴 한데 7, 8위? 한 2000년대까지는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. 전쟁 이후에는 물론 많았겠지만 그 다음에 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여유가 많이 없는 나라였으니까 되게 많다고 들었었거든요. 근데 확실한 거는 뭔가 우리나라 안에서 입양을 보낸다 했을 때 우리나라 안으로 입양 보내는 것보다는 외국으로 입양을 많이 보낼 것 같긴 맞아요. 하거든요.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높을 것 같기는 한데 네, 힌트로 높아요. 네, 네. 50위? 더 높아요. 더 높아요? 네. 그럼 20위? 15위 정도 하지 않을까요? 아, 이거 혹시 1위 아닌가요? 1위였었어요. 아, 그래요? 지금은 몇 위일 것 같으세요? 그래도 아직 10위권 안에 되지 않을까요? 만약에 정말 높은 순위에 있다면 제 지인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. 확률적으로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8, 90년대는 한국이 1위였고요. 현재 순위로는 4위예요. 어떠세요? 놀랍네요. 신기하지 않으세요? 그러네. 이거 알기로는 1위. 저도 1위로 알고 있어요. 또 아시네요.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쵸?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아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문제가 막 부각되고 그러는데, 사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도 부각된 적이 없는 그쵸, 것 같아서 네, 신기하네요.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이 수치를 비교했을 때 좀 말도 안 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. 한국이 왜 입양을 보내는 숫자가 이렇게 높을까요?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 좀 신기하지 않아요? 그러네요. 근데 약간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은 게, 미성년자가 그렇게 아이를 만들면은 뭐 낳아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, 낙태나 이런 게 또 한국에서 지금
불법이니까 그렇죠. 그런 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뭔가 주변에 이런 가정이 많고 또 이런 가정이 뭐 교과서나 이런 언론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아 되게 익숙하구나 이런 식으로 네, 많은 교육을 받았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네, 이런 생각을 해요. 너무 좋은 말씀. 미혼모 문제랑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회적인 인식도 있을 거고 지원이 부족한 것도 있을 거고 한국 내에서도 입양하려는 사람들이 좀 부족해서 수요가 부족해서 아무래도 아이를 원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 아이를 맡을 양육자는 필요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해외로 또 이렇게 수출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. 한 22년을 살면서 한 번도 입양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교육을 받거나 그렇죠. 뭐 그런 정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과거에는 1위였고 현재도 4위 정도의 수치인데 이게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될 만한데 그쵸.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좀 저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네요. 사회적으로는 입양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, 하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셨다면 그 사람으로 봐주세요. 입양했다는 그런 낙인을 갖지 마시고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